도내 첫 폭염 경보가 내려진 지난 12일부터 강원 도내 온열 질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지금까지 도내에서 열사병 등 온열 질환자 21명이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. 5월 20일부터 집계된 전체 환자 30명 가운데 이 기간 동안 70%가 집중되었습니다. 지역별 온열 질환자는 철원 7명, 원주 6명, 태백 4명 순으로 많았고, 지금까지 원주, 정선, 고성에서 한 명씩 3명이 숨졌습니다.